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광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 아파트값이 이례적으로 치솟아왔는데 정부 대책 발표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집값을 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가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다. 집값이 미쳤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값이 2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올해 들어서만 수억 원이 오를 정도.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뛴다는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었다. 아파트가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어서 이쪽이 좀 타깃이 돼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도 치솟는 광주의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지정지구들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광주의 경우 남구와 광산구가 당초 지정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됐을 뿐 규제 지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된 종합부동산세도 실거래가로 10억 원 이상의 일부 아파트 정도만 해당됩니다. 시가가 10억인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 6억 정도로 0.7%의 종부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한 점과 허위 신고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은 일명 작전 세력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광주의 아파트값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